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. 김영우님, 친구들 만날 때마다 용국수님 생각하며 곱창집 갑니다. 지방이라서 용국수님은 못 가요. 아,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? 아무 도움 안 되죠? 응, 안 오는데 왜 하는 거야? 본인한테 도움 안 되면 되게 싸늘한 남자예요. 관심이 없어요. 네. 네. 설에 그러면 휴업? 아, 저희는 연중무휴고 360일 동안 계속 일을 하고요. 네. 지금 가게에 난리가 났어요. 왜요? 아, 이 정도일지는 몰랐는데. 왜요? 내일이 네. 워너원 이대희씨 생일이에요. 아, 그거는 이제 팬클럽 분들이 공지를 띄운 거예요. 네네. 지금 가게가 5시부터 매진인데 네. 만석이거든요. 네네. 80%가 중국분이세요. 어, 베이징해야지. 네, 애들이 주문을 못 받아. 아, 베이징 곱창집. 주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국경 없는 곱창집. 네, 메뉴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말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2대2 세트라고 통일을 하고 있어요. 그냥 베이 씨가 먹었던 게 뭐냐, 2대2 세트 이렇게 통일. 아, 감사드립니다. 특수. 네. 이렇게 묻어가나요? 어, 난리예요 지금. 와,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. 이러면서 그림 메뉴를 만들어야 돼요. 아, 그런가 봐 진짜. 예, 예. 만드시고 물 들어올 때 노저으시고. 아, 중국어 통역가 오늘 하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진짜 그런가 봐요. 아우, 한국분이 거의 없고 예. 너무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배텐 유니버스가 그래도 중국 진출하게 된 거는 용국수님 통해서밖에 없네요. 네. 끝났어?